신기하게 제네바에는 유스 호스텔이 없더라고요. 제네바 진짜 큰 도시인데. 근데 유스 호스텔보다 여기가 더 좋아. 이름이 그냥 제네바 호스텔인데. 지금 화장실 변기 두 개? 샤워실 하나, 둘, 세 개. 보기엔 되게 낡아 보이지만. 근데 단점은 호수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머리만 감기는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엄청 커. 무슨 나는 아우 시끄러워. 나 이렇게 큰 건물에 있는 호스텔 처음 봤어. 호스텔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진짜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저는 여자 6인실? 둘러서 그냥 제일 저렴해서 저렴한 거 선택해. 여자가 원래 여자만 쓰면 더 비쌀 텐데. 이렇게 있고 지금 1층이에요. 보면은 지하에 런드리룸 그리고 주방도 지하에 있다고 그랬고 1층에는 식당이 있는데 리셉션. 근데 커피 머신이 완전 좋아. 어떤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여기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피 두 잔 마셔야 돼. 엄청 맛있게 내려질 것 같아. 근데 유스 호스텔에 있는 커피 머신도 되게 좋아요. 카푸치노 완전 맛있어요. 거품이 풍성해요. 얘는 뭐지? 아 여기가 주방이구나. 아닌데 여기 저건데 더 내려가야 돼. 여기가 리셉션 있고 식당 있는 층. 0층. 거의 건물이 백화점만큼 커요. 진짜 어딨어 주방 어딨어. 피크닉 에리아 주방 어딨니? 엔터테인먼트 TV인데 TV가 동그라미. 주방은 어딨지? 이건가? 런드리룸인데 와 돈을 내야 됩니다. 다리미도 있는.. 다리미가 없어 근데 주방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그랬는데 뭐야, 어딨어? 적겠다. 주방은, 설마. 백크니 에리아? 비디오. 백크니? 이건가? 응? 아, 여기다. 오! 뭐야? 이거 되게 좋은 거가 독일 거 아, 안 보이네.
브랜드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뭐야? 진짜 여기 누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잘 써? 아, 이거는. 어떻게 여는 건지 근데 이거 내가 써봤던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야.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어떻게 열더라? 그냥 이렇게 딱 열면 네, 맞아. 전자레인지 겸 오븐 겸 그건가? 전자레인지만 되나? 오븐도 되는 것 같아. 여기는 데워 먹을 수도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원래 그린델발트나 다른 데는 조리 불가, 시사 불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여기는 냄비도 있고 수저 젓가락 다 있고.